이게 하다 보면 또 장난을 치고 싶단 말이지. 연애를 오래 쉬면 연애 세포가 죽나? 이 질문은 너무 어렵다, 사실. 패스. 어휴, 어렵다. 질문이 정말 마지막에 나오네요. 진국인 남자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연애 상담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제가 하나 뽑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지만. 자. 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해외 롱디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남자친구를 못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다 보면 또 장난을 치고 싶단 말이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은 사실은 상대한테 믿음을 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 상대도 나한테 같은 마음에 믿음을 주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사실 그의 것이니까.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어떤 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잘 뽑아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을. 30대 중반인데 10살 어린 후배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선은 후배 마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를 가늠을 해보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 10살 차이가 난다는 건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에 충분히 너무나도 많죠.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테고, 취업을 해야 될 테고, 결혼 생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연애를 하다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상대가 나한테 얼마만큼 진심인지를 조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요. 자, 다음. 저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옆에 있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대한테 계속해서 티를 내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지만 사실 말로써 뱉거나 톡으로 보내거나 하는 거는 조금 자칫 오글거릴 수 있고, 말로 하는 건 특히나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편지를 진심을 담아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맞춤법 잘 체크해서. 네, 거기서 깰 때가 많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거든요. 뭐 팬들은 알겠지만 제가 팬미팅에 가서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해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안도가 있어요. 긴장을 하면 긴장을 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도 매력으로 보일 수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떨면서 얘기하면 사실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어휴, 어렵다. 연애를 오래 쉬어서 그런지 연애 세포가 모두 죽어버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안타깝군요. 연애를 오래 쉬면 연애 세포가 죽나? 사실 뭐 세포가 죽었다기보다는 가슴이 뛰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뭔가 가슴에 이런 감정이 하고 생기는 인물이 나타나면 그 세포는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저에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싶어요. 마음 상하지 않는 거절은 없는 것 같고, 거절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을 하되 그 상대가 나한테 어느 정도의 진심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내가 거절을 했음에도 아, 나한테 거절했어 하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돌아선다면 저 사람이 사랑을 했나 싶기도 한것 같고. 거든요. 거절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한번더 살펴보시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니까 괜찮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와, 정말 난해한 질문. 사랑이 존재하나요, 정말로?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하죠. 영원하게 존재한다기보다 순간순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연인한테뿐만이 아니라, 뭐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이 사랑이죠. 이 질문은 너무 어렵다, 사실. 패스. 인연은 예정되어 있는 걸까요? 만드는 걸까요? 인연이라. 인연이. 인연이라. 뭐, 사랑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듯이.
우연으로 시작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면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지 뭐,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연애 중인데 서로에 대한 신선함과 설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와따마. 신선함과 설렘을 유지하려면 내가 봤을 시 상대가 주는 거를 당연해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든 어떤 선물이든 작은 걸 하나를 받아도 꽃다발을 하나 받아도 아, 이 친구가 내 생각을 하면서 꽃집에 가서 꽃을 고르고 꽃말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받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좀더 애틋할 것 같아요. 조금 길게 유지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방법이지 않을까. 막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느끼시는 설렘을 잘 간직하셔서 연애가 길어지더라도 저장해 놨던 걸 한번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정말 다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봤을 시 아무래도 저는 팬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요. 나를 이해하고 있다, 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사귀기 전인 남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추천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직접 구입한 것 중에 뭐 광고 아니고 에서 새로 나온 히팅되는 따뜻해지는 면도기가 있어요. 그게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그래서 무릎 밴딩으로 해서 그 마사지기 운동 좋아하는 만약에 남자친구를 썸을 타시면 그런 거를 해주면 굉장히 센스 있고 뻔하지 않은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아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건 정말 어렵다. 이 질문하신 분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나한테 뭔가 어떤 여지나 감정을 주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예를 들어 톡을 한다 하면 톡을 하는 와중에 내가 위문문으로 질문을 던졌어. 근데 얘가 맞춤표나 느낌표로 끝냈어. 그리고 대화가 아니어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상대는 나한테 호감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 대화가 계속 되게 흥미롭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덧 이런 거 정말 처음 해보는데 꽤 재밌기도 하면서도 어려워요. 이종석이 생각하는 진국인 남자. 와, 이 질문이 정말 마지막에 나오네요. 야, 세상에, 진국인 남자라. 뭔가 뻔하지 않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한치의 의심과 어떤 의구심이 안 들게 하는 것과, 사실 이 사람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불안이 절반이라도 줄어드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그 남자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겠지. 이 상대한테 이 정도의 신뢰를 주는 건. 진국인 남자는 나. 지금까지 이종석의 연애상담소였습니다. 엘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